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저 컨텐츠를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컨텐츠 제작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방사선 감광학 15번째 시간으로 자동 현상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자동 현상기는 지금 거의 뭐 사용하지 않겠죠. 자, 필름을 삽입하게 되면 이 현상부에서 현상 작용을 거쳐서 정착부로 넘어가겠죠. 정착부에서 다시 수세부로 넘어가서 다시 그 다음에는 건조부에서 이제 건조돼서 필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상부에서 정착부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정착부에서 수세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크로스오버 렉이라고 해서 필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현상부에서 정착부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약간 커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퀴지 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퀴지 렉은 이 현상부에서 정착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현상부에서 이 현상액이 정착액으로 넘어가지 않게 필름 만면에 있는 이 현상액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 수세부에서도 건조부로 넘어갈 때도 이 수세할 때 묻어있는 어떤 수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건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기존의 어떤 수동 탱크 방식에서 이 자동화되면서 대량 처리와 신속하게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이 팍스라는 시스템 그리고 CR과 DR로 인해서 이런 자동 현상기 과정이 거의 없어졌죠. 이제는 그래서 간략하게 그 자동 현상기에 대한 구성과 어떤 처리 방법만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름 삽입부에서는요, 필름을 삽입하는 곳인데 이 눌로가 있어서 필름을 이동시키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검출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출부에서는 이 삽입된 필름의 사이즈를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호음을 내주어서 다음 삽입을 유도하거나 이 필름 사이즈를 측정하여 이 보충 탱크에서 보충될 수 있게끔 현상이나 정착액이 보충되게끔 해주겠죠. 자, 그리고 현상부나 정착부나 수세부에서는 이 각각의 탱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부에서는 이 온풍팬이나 이 적외선 램프로 빠르게 건조시켜서 현상 처리를 완료하게 되겠죠. 자, 필름 방송 렉이란 것은 이 탱크 내에서 한 그룹의 논로로 된 이 필름의 방송 렉이 세팅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동으로 필름을 삽입한 후부터 건조부까지 자동 이송 되겠죠. 자, 크로스오버 럭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필름 삽입부부터 건조부까지 이동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 논로로 들어가지 않으면 필름 걸림이나 필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스퀴지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필름에 묻어있는 수세부를 제거하고 건조부로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동 현상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영상 관련된 것은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